1245번님의 HYTC라는 종목 1596원에 35% 비중 담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제가요 지난주에 이거 매도 타이밍을 놓쳤습니다라고 하셔가지고 아이고 좀 마음이 아픕니다. 아마 지난주 좀 급등했을 때이 종목을 일단 매도했어야지라고 했는데 하는 순간에 놓치신 것 같아요. 소장님 이때 사서 이제 매도할까 했는데 해서 놓쳤을 때 네. 그럴 때는 일단 좀 어떻게 우리가 좀 방향을 잡아봐야 돼요? 사실은 뭐 IT 쪽들, 반도체나 이런 쪽들이 뭐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가 조금 흔들리니까 네. 또 너무 이격도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. 좀 흔들리는 어떠한 이러한 모습들도 이제 나타났는데 이거 역시 오늘 뭐 조금 그런 모습이긴 하지만 2차전지 장비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그래도 뭔가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는 여건은 있다.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한마디로 요 실적단을 우리가 좀 잠깐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. 뭐 매출이 뭐 100억대에서 작년에 이제 300억대로 증가가 되는 이러한 모습들을 나타나고 있고, 영업이익도 뭐 74억, 2021년이었죠. 그리고 2022년에 좀 급감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왔는데, 전반적인 2차전지 밸류 쪽과 관련돼서 조금 더 어떤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키워줄 수 있는 위치에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. 그리고 한번 주가의 위치를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어떻습니까? 이 캔들의 모습만 보면요. 지금 전체적으로 이 급등락을 보여주면서 일정한 박스권의 모습을 만들어주고 있어요. 한 단계 레벨 업된 건 사실입니다. 바로 이제 요 자리가 되겠죠. 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지지를 받을 수 있는 요 10,000원이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된다. 그리고 그 밑에 자리가 가면은 요 9,100원, 200원 라인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9,000원대 초반 자리에서 10,000원대를 올라와서 요 11,500원대까지 이제 일단은 올라왔습니다. 그런 다음에 어떻게 돼요? 지금 중심선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10,000원에 대한 지지는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. 그러니까 10,000원만 이탈되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최소한도 11,500원 내지는 그 이상을 한번 트라이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.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지금 뭐 거래 자체가 뭐 13만 주 정도 거래되는 이러한 종목들입니다. 비중 35%는 많으신 거예요.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일이든 모레든 이쪽으로 또 사이클이 순환 흐름이 나옵니다. 그럴 때한 11,000원 내외 자리에서 뭐50% 정도는 비중을 좀 짧게라도 인식을 해놓고 나머지 이런 종목을 한 10%에서 15% 정도 비중만 유지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비중을 조금 좀 줄여가면서 그래도 좀 홀딩해 보자 하나도 얘기해 주셨고요.